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아홉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신 대로 예수님께 나병 환자 10명이 나왔습니다. 그 10명은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갔느냐? 너희 열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아홉도 똑같이 나와서 감사하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아홉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추측하곤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특별히 최근에 저희가 매일 10가지 감사를 통하여 100일 동안 1,000가지 감사를 드리자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햇빛 아래 똑같은 하루를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한날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차고 넘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한날을 여전히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열 사람이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한 사람만이 감사할까? 자,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아홉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홉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이 감사를 하고 아홉 사람은 다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주위의 사람이 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의 한바퀴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소수자로 사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주변에는
감사함에 사는 사람보다는 여전히 이 현실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에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이겨야 될 것은 감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이기고 감사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언제나 어떤 무리를 따라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믿음으로 힘써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특히 매일매일 열 가지 감사를 기록하면서까지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을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별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감사자는 소수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소수가 주님 앞에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와 또 세상들의 풍속을 이기고 우리 각자가 힘써서 더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 앞에만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나병이 고침받는 게 감사하고 귀한 일이긴 하였습니다만은 그는 가족에게 먼저 달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들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따로 그래서 마을 외진 곳에 지내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나갔던 것도 아마 그래서 가능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받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들에게 가야 되겠다. 물론 감사를 해야 되지만 감사하는 일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에 마음이 더 빼앗겨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먼저 복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주신 복에 그죠? 그 복을 누리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셔서 우리를 복된 삶을 살게 하시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적극적인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주신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되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나병을 고쳐준 것이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나병으로 고생하며 살았던 그 시간이 더 억울하다고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당연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실상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순간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도 나를 깨워 주의 전을 찾아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감사. 여러분, 절대로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아니요, 지금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는 과연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 하루도 당연히 사는 거예요. 당연히 사는 거지. 그러나 이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춤추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두 발로 걷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춤추며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셨고, 첫 시간을 주께 예배하게 하셨던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춤추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날마다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닙니다. 네 번째 사람은 오히려 불평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이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내가 고침을 받았는가,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나음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마 오랫동안 그들은 나병으로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여서 마을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또 가족들과 떨어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겠죠, 그죠? 주님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내가 이 나이에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여전히 감사할 제목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 한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살아있는 자는 불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고침 받았는데 불평하냐고. 그게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을 살려주셨는데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밥맛이 없냐? 왜 오늘 누가 안부 전화를 안 하냐?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왜 신경통이 있느냐?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주셨는데, 새날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이유로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제가 한 번도 먹는 일에 대해서 제가 불평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요, 무엇이든 잘 먹어요, 여러분. 왜?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모른다 그러거든요. 눈물 젖은 빵.
정말 내가 한 끼 양식이 얼마나 귀한가. 그건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내가 뭘 먹느냐가 아니라 먹기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40일 금식을 끝나고요. 이제 40일 금식이 끝났잖아요. 그런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사를 못합니다. 그리고도 한 100일 정도는 음식을 구별해야 되는데 제가 40일 금식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된다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주 맑은 국물, 맑은 물, 그러나 그것부터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식사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서 먹은 식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나 저는요 그 식탁을 두고 내가 드디어 40일 만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뭐 가족들이 반찬이 없다 그러면요 경건하게 하세요. 우리 아무래도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3일만 금식하자 그러세요. 여러분 반찬 투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뭘 반찬을 잘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경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족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3일 금식합시다 그러면요 하루만 지나도 너무 식탁이 화목해질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상합니까?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어떤 이는 감사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없구나. 나중에 좀 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시험을 꼭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드리겠다고 미룬 것보다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미루지요. 나는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돼. 감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 그러나 아직 나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구나. 여섯 번째 사람입니다. 다른 일에 분주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나병으로 정말 격리된 삶을 살았죠. 정상적인 삶을 못합니다. 그들은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요.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고침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이죠. 그것이 우리가 감사를 외면할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바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해라. 자꾸 그래요. 죄송해요. 바빠서. 아니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쁘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분주한 거. 감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일이 더 분주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어디 가서 인사도 해야 되겠고 어디 가서 보고 싶은 것도 봐야 되겠고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겠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정말 귀한 감사를 놓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언제나 감사는 첫째로 감사하자. 적극적으로 감사하자. 지금 감사하자. 할렐루야. 일곱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동안 나병 환자로 산다는 것이 정말 운명처럼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나병은 고침받아야 될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았다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재발하면 어떻게 해? 내가 나은 거 맞은가요? 왜? 워낙 그 시대가 이 나병은 그냥 내가 평생을 살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혈류병도 고쳐주시고 앞을 못 보는 일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은 당연합니다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병은 다 자기가 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주님이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재발하면 어떻게 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덜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복을 날마다 복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덟 번째 사람입니다. 감사를 미루었습니다.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바쁜 일이 끝나고 나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시간이 여유가 나면 지금은 내가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미루는 감사, 우리에게 큰 시험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감사는 즉각적인 감사를 하자. 할렐루야. 은혜 주실 때, 믿음 주실 때 즉각적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를 부정하진 않아. 감사해야지. 그러나 좀 형편이 되고 좀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너무도 당연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낫지 않았느냐? 나만 나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거라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누린다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죠. 그게 나에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100일 감사 1000번째 귀한 여정으로 나아갈 때 이런 아홉 가지의 시험을 잘 이기시고 오늘 한 날도 범사에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고 넘치게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